자,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배문중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정경태입니다. 네, 이 선생님이 그 에듀텍 기술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제 흥미로운 말씀을 나누고 계신데 저하고 간단한 즉흥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이런 행사를 하면은 네. 그 원격으로 잘못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디오는 잘 봤는데 네. 이 프레젠테이션을 왜못 봤느냐? 아. 이게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인터넷으로 텔레 프레젠테이션 네. 멀리. 이렇게 위키피디아에 치면 안 나와요. 텔레 비디오는 많이 나오고 텔레 프레젠스는 많이 네, 나오는데 맞습니다.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안 나온다. 네. 스마트 클래스를 치면은 안 나와요. 네. 아니 스마트 클래스 지금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냥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키디아 안 나오니까. 아, 위키피디아 쓰세요 그러면. 아, 지금 스마트 클래스가 뭔가.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정의를 못하는 거예요. 스마트 클래스는 스마트폰에서 클래스가 뭡니까? 선생님과 칠판, 네. 학생. 여기에 보면은 이게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 원격으로 오는 학생들. 예. 여기가 발표 자료잖아요. 네, 다음 장 하면 그렇습니다. 넘어가잖아. 네. 이 칠판과 학생과 선생님이 있는 클래스를 핸드폰으로 보는 스마트폰으로 볼때 그게 스마트 클래스라고 정의를 하시면 된다. 맞습니다. 그게 제가 정의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강의를 하는데 전부 온라인으로 보니까 네. 저거를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이 포인터가 가면 교실에서 포인터가 가면 학생들이 저기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인터 가면 크로 집어내면 되잖아요. 네. 학생 보고 야, 너 질문해 그러면 포인터 일로 가면 되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학생을 여기다 보여주는 방식으로 가는 거가 되니까 오케이. 이게 스마트 클래스다. 교실에는 이걸 보여주고 온라인 학생 보여주면 네. 저게 이쪽에 교실에 소위 네. 비대면 학생이 이걸 보고 맞습니다. 대면 학생이 여기 앉아가지고 대면 비대면이 같이 보는 교실을 만들어주면 네. 그게 스마트 교실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성이 오셨는데 이 복음을 네. 전파하셔가지고 우리 개발이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 네. 이런 훨리 자동으로 되는 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몰라요. 네. 조달도 아직 안돼 있어. 네. 그러니까 빨리 서울시나 이런 데 얘기를 해서 네. 이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정 선생님께서. 아, 그러니까 제가 3년 전에 에듀테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한 3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했었는데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기술이 굉장히 융복합화돼서 그럼. 제가 여기 오늘 와갖고 굉장히 그 감명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충격까지 받았는데 그렇지. 정말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현장에서 빨리 이제 뿌리를 내려서 그렇지. 이제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가 됐으니까 그게 적재적소에 적절히 이렇게 적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맞습니다. 섞어서 하면은 교육적 효과뿐만 아니라 굉장히 선생님들한테도 그 효율적 업무를 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사장님. 네, 맞습니다. 네네. 오늘 이렇게 중요한 내용의 메시지를 즉시 알으셔가지고 네네. 이것이 한국 교육은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육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줄수 있는가. 네네.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안 텔레 됐던 시대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안 됐을 때.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될수 있다. 네네. 교실 수업을 지금 과거에 파워포인트만 보이고 하는 수업보다 네네. 선생님이 아까처럼 크게도 나오고 작게도 네. 나옴으로써 네네네.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요. 네네. 그런데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교실에 가면 불을 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가뜩이나 작은데 잘안 보인다. 이러면 학생들이 모티베이션이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교육이 변화돼야 된다. 네네. 선생님이 주가 되고 자료는 집에 가서 공부해도 돼요. 대충 맞습니다. 보여줘도. 그러니까 자료를 보이고 설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나오는 동영상을 해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강의를 하고 있으면 알아서 선생님을 장치가 무조건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 크게 해줘서 선생님 눈이 저 상대방을 보면서 아이 컨택이 탁 일어나게 하는 네. 이 아이 컨택이 동시에 모든 줌을 보는 학생, 웹엑스를 보는 학생들이 눈이 마주치기 때문에 동시 버추얼 눈 맞춤이 되는 게이 특허 네. 기술이고.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컴퓨터 베이스드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일방적으로 그냥 수업이 진행됐는데 지금 이 스마트 교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현장감도 있고 그렇지. 즉각적으로 이제 학생들의 그 반응도 알수 있고 그렇지. 그래서 LMS 시스템도 이렇게 겸해 있기 때문에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주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될 것 러닝 같아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비디오가 없는 시대 네네. 2000년대 초부터 나왔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이미 유튜브가 이제 2006년, 7년에 이제 동영상 CMS가 생기기 그렇죠. 시작해서 그렇죠. 그게 이제 합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결국 학교는 뭐냐? 교실이에요. 학교의 선생님은 맞습니다. 티칭을 하고 코칭을 해주셔야 돼. 오케이. 선생님이 나와서 야 공부 열심히 해. 이게 최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학생이 하는 거니까. 미래 교사의 역할이 그렇지. 이제 테크놀로지를 잘 다루면서 그렇지. 학생과 이제 인터랙션을 해야죠. 잘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전에 이제 얼마 전이지만 이제 MOOC에서 뭐 edX라든가 또는 뭐 유다시티라든가 그렇지. 이런 데서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이게 이제 LMS 시스템이 좀 미비해서 그 학생들에게 집중도가 떨어지고 효과가 떨어진다 그랬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것이 다른 나라에 없는 기술이다. 네,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의 기술이다. 이걸 좀 하시고 자부심을 갖고. 네, 다른 나라에도 다 이제 많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MOOC 네. 방식의 거는 온라인 강의를 네네. 리얼 타임 인터랙션이 안 되는 시대였어요. 맞아요. 지금 줌이나 웹엑스나 네. 커넥트 프로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네. 리얼 타임 인터랙션을 만드는 거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선생님 강의실을 주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 강의실을 버츄얼리 혹은 증강현실로 주는 교실이고 그 예. 교실에는 학생과 칠판이 있어야 된다. 네네. 그런 것을 만든 문화. 예. 그것을 선생님이 포인터에 의해서 아, 이 포인터에 그렇죠. 하나에 의해서 다음 장이 바뀌고 오케이. 포인터가 움직여야만 어디를 가르치는지 아니까 네네. 이거로 장치를 만들어낸 특허 기술이 네네. 이 장치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2년 이제 정년 퇴임 하시기 전에 네네. 정년 퇴임 한 1, 2년 더 연장하셔가지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아, 그래서 저희 학교에 지금 이제 연구부장인 과학 선생인데 조다련 네.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조다련 선생님. 아, 이 네. 친구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지. 아, 수용을 잘해서 아마 그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저희 학교에 혁명을 일으키죠. 아, 저희 학교에 그렇지.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네,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고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네. 코로나 이후 특별히 부각되고 있는 네. 이 비대면 수업의 문제점 네. 수업료를 반환하라 이렇게까지 데모가 일어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데 반해서 네, 네. 저는 교실 수업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아, 네. 교실에 있는 방식을 바꿀 때가 됐다. 그쵸. 칠판에 쓰던 시대에서 전자칠판이 나왔지만 역시 너무 작다. 네, 네. 칠판에 있는 자료를 보이는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선생님이 중요하다. 네네. 선생님을 불을 끼고 안 보이게 하는 교실은 완전히 마이너스 네네. 교실이다. 아, 그래서 이게 이제 first human, second 이제 technology, edu technology인데 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홀 인 더 월 해가지고 이런 거 그렇지. 보면 그렇지. 이게 이제 한 38배 거의 50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 그래요. 이게 믹스를 하면 그렇지. 그 연구 논문도 다 나오고 그랬거든요. 전문가시네. 아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얘기를 좀 학문적으로. 네네. 저는 이제 교육학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네. 좀 네, 뭐. 테크놀로지 이제 맞아 전문가시고 네, 저는 이제 교육 쪽이니까 네, 저는 느낌으로 이걸 하는데 어제도 이제 저 교육공학 회장님하고 밤새 얘기를 했습니다. 아 네네네. 제가 교육공학자가 아니니까 네. 단지 느낌은 있잖아요. 아 그럼요. 선생님 제가 공부 잘했던 사람인데 아, 네네네. 이게 교실 가서 매일 잤습니다. 솔직히 네. 얘기하면 네. 카이스트에서도. 대학교에서도 외국에 가서도 네. 이 수업이 쉽지 않다. 맞습니다. 그러나 왜 수업이 필요하냐? 선생님이 있어서 저 선생님 도인이 하나 있는 거야. 네. 성큰슬님이 있는데 거기 도 떨어뜨리면 매 휘철이 혼나. 엄마 좀 공부 좀 도 좀 닦아라 그러는데 맞아요. 그 사람 없으면 도가 안 닦여. 오케이. 선생님은 깨달은 분이 계신 거야. 일일이 안 가르쳐줘도 돼. 네. 그러니까 길을 알고 방법을 알고 쓰러질 때는 가서 물으면 끼워주고 완전 네네. 선생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교실에 와서 선생님을 보고 학생들이 서로 만나는 공간을 제공하면 돼. 맞아. 그럼 애들은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하는 데 있어 이 장비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우리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이 복음 전달의 사도 역할을 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이렇게 네. 잘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네, 학교에서 제가 잘 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네. 방송을 여기서 중단하도록.